과연 서브4를 했을까요? 제가 전주에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죠. 2계단 신청하면은 두 번째 뛰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제가 뛰어보니까 안녕하세요. ITV 너리된다 2024 JTBC 마라톤에 도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풀코스를 뛸 거고요. 지난번 목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브4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깝게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순토 레이스 S 그리고 애플워치 10입니다. 오늘 전략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달리다가 조금씩 페이스를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제가 지난주에 풀코스를 뛰었잖아요. 1주 간격으로 풀코스를 뛰었으니까 과연 그 체력이 버텨줄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병목 현상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와, 도로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거의 속도를 낼 수가 없네요. 1km 6분 24초. 2km 5분 44초. 3km 5분 44초. 3km 5분 49초. 혀가 꼬이네요. 4km 5분 38초. 급속코너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부대드릴까요? 5km 6분 21초. 이게 5km 전에 급속코너가 있었는데요. 주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쪽에서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길이 갑자기 좁아져서 병목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속도를 낼 수가 없네요. 서브4는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6km 6분 18초. 망했습니다. 망했어. 7km 5분 49초. 8km 5분 54초. 아, 스폰지. 스폰지 코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9km 5분 25초.
자, 서울 도심을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풍경입니다. 10km 5분 18초. 근데 앞에서 너무 많이 까먹어서 이거 시간 당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페이스를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km 5분 25초 급수코너 나왔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먹겠습니다. 12km 5분 49초. 13km 5분 41초. 14km 5분 2초. 시청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5km 5분 26초 급수코너 나왔습니다. 16km 5분 15초. 17km 5분 28초. 18km 5분 40초. 동대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9km 5분 30초. 20km 5분 27초. 급수 코너 나왔습니다. 21km 5분 40초. 이제 온 만큼만 더 가면 됩니다. 와, 저기 절반 표시해주고 있네요. 이게 이제 절반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23km 5분 43초. 24km 5분 49초. 25km 5분 43초. 급수 코너 나왔습니다. 26km 5분 30초. 27km 5분 33초. 28km 5분 23초. 29km 5분 30초. 잠실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무겁긴 한데 그래도 참을 만은 합니다. 30km 5분 32초. 마의 32km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참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코너 나왔습니다. 31km 5분 23초. 32km 5분 23초 스펀지 코너입니다. 33km 5분 22초. 34km 5분 44초. 35km 5분 48초. 급수 코너 나왔습니다. 페이스가 안 빠르니까 37km 5분 22초 번지 코너 나왔습니다. 와 없네. 와 없습니다. 어머, 콜라를 주네요. 와 대박. 38km 5분 20초.
39km, 5분 59초. 나파는 언덕이 많이 있네요. 화이팅! 40km, 5분 21초. 마지막 그 스코어 나왔습니다. 41km, 5분 30초. 저 멀리 꼬린 게 보입니다. 과연 서브포를 했을까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받았어요. 매달 이렇게 주네요. 간식 배부처에서 간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뭐 줬나 볼까요? 제로 칼로리 이온 더 핏 제로 스파클링 음료수 줬고요. 그리고 소보루빵,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다크 초콜릿빵 미니 스리커즈 두 개를 줬습니다. 드디어 서브포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힘드네요. 진짜 한 35km 넘어가면서부터는 못 뛰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부터는 정신력 완전히 진짜 계속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주에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죠. 그리고 일주가 지난 후에 다시 여기 JTBC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잖아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두 개 다 신청하면은 두 번째 뛰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제가 뛰어보니까 둘 다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크게 체력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많이 쉬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더 많이 쉬었다고 해서 기록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연습해서 신청하셔도 된다. 제가 오늘 경험해보니까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전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응원의 힘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th